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20대 남성이 통근 열차 지붕에서 위험한 묘기를 부리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때문에 일대 열차 통행이 반나절 넘게 중단됐습니다. 박병일 특파원입니다. 통근 열차 지붕 위에 20대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열차 운행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위험하게도 열차 고압선에 거꾸로 매달려 공중 근해 묘기까지 부립니다. 경찰의 설득에도 막무가내. 경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밀쳐냅니다. We have to wait him out. We're going to wait him out. I mean, we'll come up with different strategies as time progresses. 새벽 1시부터 시작된 대치가 오후까지 계속되면서 2일대 열차 운행이 12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직장인 지각 사태가 속출했고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Everybody's trying to get to work and go about their business, so there's probably some employers that aren't too happy this morning either, but 설득도 해보고 강제로 끌어내보려고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 그러던 그를 열차에서 순순히 내려오게 한 사람은 엉뚱하게도 지난달 그를 체포했던 경찰관이었습니다. One of our transit deputies actually arrested Kyle about a month ago. Recognized him, had a great rapport. Oh my God, he's doing somersaults. 경찰은 이 남성을 연행해 정신 이상이나 마약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